아 원장님. 네. 저번 주 휴가를 다녀왔더니 네. 너무 탄 것 같아요. 오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네. 최대한 덜 타는 법. 네.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얼굴에 뭔가 상처를 받은 것 같고 손상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캐리비안 베이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번에는 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네. 이번에는 이미 탔을 때 네. 손상 받았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레디 큐. 일단 햇빛을 많이 받아서 탔다. 일종의 일광 화상으로 봐야 돼요. 화상이요? 네. 화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 아, 말은 좀 무서운데 이게 적든 많든 그냥 좀 탄 거를 일광 화상으로 좀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휴가나 햇빛을 많이 받은 날은 일단 팩을 해서 진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꼭 그거 해야 돼요? 귀찮은데? 그렇긴 한데 일광 화상을 입으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요. 아, 한 번 입은 화상은 그때 끝이 아니라 네.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쿨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팩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서 쓰면 더 좋습니다. 시원하게 만들수록 좋다면 냉동실 네. 어떻습니까? 아, 그럼 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분 공급 및 이제 진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마스크팩 말고 네. 천연팩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이, 당근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 어때요? 네. 천연팩도 좋아요. 천연팩을 하고 싶으신 분은 뭐 알로에, 오이, 감자팩 등 이런 게 다 쿨링이 좋다고 되어 있죠. 다 좋습니다. 아 근데 막 이렇게 막 네. 갈고 막 자르고 붙이고 이게 일이 크잖아요. 네. 그냥 시트 마스크팩 괜찮습니까? 사실 저도 그냥 시트 마스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럼 안심하고 네, 네. 마스크팩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로프 타입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프 타입이 뭐예요? 팩 중에 얼굴에 바르고 마른 다음에 벗겨내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자극받은 피부를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해야 돼요. 혹시 세안할 때도 주의점이 있나요? 요즘 세안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뽀독뽀독합니다. 아, 열심히. 그렇죠. 요즘에 저도 뽀독뽀독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바르니까 아무래도 뽀독뽀독 씻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일광화상이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문지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색소가 더 잘 생기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폼 클렌징에 거품을 충분히 내거나 아니면 폼 타임 클렌저 보셨죠? 네, 뭔지 알아요. 예,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그거를 구매하셔서 얼굴에 고루 바른 뒤에 세정대의 힘을 믿고 문지르지 말고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듯이 씻어내는 아, 그러니까 것이 좋습니다. 손을 믿지 말고 그렇죠. 세정제를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게 헹궈내듯이 씻고 대신 이제 T존은 아무래도 유분기가 좀 있으니 더 많으니까 좀 꼼꼼하게 조금 더 또 꼼꼼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링제, 스크럽제는 일단은 피하셔야 돼요. 필링제, 스크럽제는 일광화상이 지나간 후에 나중에 피부를 좀 하얗게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혹시 약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혹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약 같은 거 없나요? 있죠. 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있고요. 그리고 트라넥삼산이 포함된 약이 있어요. 아 이거 저번 네.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거는 여기에 링크 카드에서 봐주시면 되세요. 네. 그 먹는 김이 약이 있는데 요즘 품절이래요. 구하기 어렵대요. 트라넥삼산 이 포함된 먹는 기미약이 네. 요즘 품절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게 품절이라서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셨다가 품절 풀리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름에는 건조함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어컨이랑 선풍기 바람을 계속 쐬게 되면 피부가 힘들 수 있어요. 건조해져요. 그래서 직접 만든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보습제 잘 챙겨 발라주시고 그리고 물 잘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양식 먹기? 그것도 좋아요. 네, 잘 먹고, 네. 잘 쉬고, 네. 잘 자기. 아, 네. 네. 어쨌든 피부도 내 몸의 일부니까 회복시키려면은 이제 회복 과정이 필요하죠. 그거 제가 네. 다 잘하는 것들입니다. 잘 예. 자고 잘 먹고. 자, 이렇게 피부가 더위와 햇빛에 지쳤을 때 네. 병원에 가면 뭘 해주게 되나요? 일단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스킨 부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스킨 부스터라면 뭐가 있죠? 리쥬란 샤넬 주사 같은 게 있는데요. 진피의 영양 공급 그리고 재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받은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거죠.
연어주사 이런 것들도 다 도움 되겠네요. 그렇죠. 연어주사, 물광주사 다 도움 되고요. 스킨부스터가 아무래도 이제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뭐 구멍을 뚫고서 흡수시키는 거라서 통증이나 좀 자극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약식으로 맞는 화이트닝 주사들도 있어요. 저희 병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건 없나요? 역시 병원에선 레이저죠. 아. 네. 병원마다 다 다르지만 화이트닝 레이저들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죠. 저희는 에토조미 저번 영상 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화이트닝 효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네. 레이저 단독을 했을 때보다 네.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네, 저번에 이제 잔주름 목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화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색소 침착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원래 병원에서 네. 하는 이런 레이저가 네. 효과가 단기간에 빨리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요거는 좀 그래도 단기간에 나온다고 네. 할 수 있는 레이저예요. 네.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저희가 신제품 원래 잘 안 믿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데도 네.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에서는 여름에 덜 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에 피부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뭐 재밌는 멘트를 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 실패. 여러분, 예뻐지세요.